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자 이렇게 한옥마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세종어진. 잠깐만, 정조대왕님 어디 있어? 정조. 여행 크리에이터 열악이 드립니다. 20대 특유의 생기발랄함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청춘의 아이콘이죠.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 아, 저희가 여행 유튜버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외여행을 너무너무 많이 다니긴 했지만 국내 여행은 생각보다 많이 안 다녔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국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자 이렇게 한옥마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저기 뭐가 있어? 저 뭐야? 웬 돌덩이가 있네? 저게 뭐야? 돌덩이라니, 이거 돌덩이가 아니고 내려봐봐. 하마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밑에, 아래 하! 마! 말 마! 그러니까 내려라! 아, 말에서 내려라! 내려라. 저는 스쿠터에서 내려서 얘를 갖추라는 거야. 그럼, 가보자! 렛츠고! 전주 경기전. 조선을 개국한 전주 이씨들은 태조의 어진을 모신 이곳을 중심으로 왕조의 발상지 전주를 성역화했습니다. 뭔가 여기 모르게 그 기운이 있지 않아? 약간 웅장하고 장엄하고 뭔가. 아,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서울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서울은 고층 빌딩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하늘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는 되게 높은 거라고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 지금 여기 이곳은 조선 태조 어진을 모신 신성한 공간입니다. 예를 다하여 건강하게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옷매무새를 한번. 옷매무새를 한번. 다듬어야지. 그럼. 자. 나 어때? 예뻐 보이요? 경건해 보이요. 옛날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궁까지 들어갔겠어? 아니, 향단이라서 문 밖에서 기다려. 향단이 중에서 짱일 것 같소. 그럼 관람하자. 이거 중간으로 왜 가면 안 되는지 알아? 모든 사람은 일반인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는 게 규칙이래. 여기가 이게 신도래. 아, 이 길이? 응. 그 죽은 왕들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는 함부로 걸으면 안 되는 거야. 어진. 어진 나도. 보고 싶어. 우리 한번 얘를 갖춰 봅시다. 허허. 왜? 진짜 있어. 진짜야? 어. 저거 봐. 헐, 대박. 아, 대박. 사진이 없던 시절 왕을 그린 어진은 곧 임금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늠름한 유형의 태조와 만날 수 있죠. 너무 멋있다. 이거 찍어야겠다. 같이 찍어줄까? 하나, 또 오른쪽으로 나와봐. 그분의 얼굴을 가리지면. 하나, 둘, 셋. 어진 박물관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이거 아까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제대로 봐야겠다. 너무 가까이서 보시겠다. 아, 그래도 이건 젊을 때 이거는 조금 나이 들 때여갖고 수염 색깔도 다르다. 약간 사실적이네. 엄청나게? 아, 여기 보면 여기 사마귀가 있어. 사마귀가 있으셨나 봐. 이마에, 오른쪽 눈에, 눈썹 끝에. 자, 이제 정말 만극할 타입니다. 정조대왕을 볼 차례. 그러니까. 정조대왕을 볼 차례. 정조대왕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시녀들이 항상 보려고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썰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내려가 봅시다. 여기가 어진을 다 모아놓은 곳이어가지고 어진 박물관인 것 같아. 세종 어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요. 잠깐만, 정조대왕님 어디 있어? 정조. 어쩐지 훤칠하다 했더니 정조대왕님 여기 계셨어.
와 근데 진짜 쌍꺼풀도 짙으시고 완전 근데 어디 나와있지 않아 실제 영화는 알 수가 없다는데 상상도래 많은 어진들이 현대에 그린 모사본입니다 한국전쟁 때 대부분 불타버렸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을 상상해 그리기도 했으니 이렇게나마 어진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 저거 그건가 보다 태실 태실 탯줄을 보관해온 곳 맞아 여기 예종대왕 태실 및 비석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있네 태실은 조성 예종대왕 예종. 태를 항아리에 담아 조선은 왕손이 태어나면 탯줄을 항아리에 봉안해 땅에 묻었는데요 왕실의 근원이 되는 태를 명당 자리에 극진히 모심으로써 왕조의 안녕과 조선의 부국강병을 기원했답니다 아 그러면 이 안에 그러면 탯줄이랑 있었던 건가? 내 탯줄은 어디 갔지? 엄마한테 물어봐 스피커폰으로 해야지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옥서진 탯줄 어디 있어요? 엄마 내 거 나 탯줄 어디 갔어? 탯줄? 내 거 탯줄 어디 있어? 몰라 엄마 이사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 같아 탯줄을 보관하긴 하셨어요? 응 대박! 진짜 보관했었어 탯줄? 응 왜 병원에서 그런 거 줘? 근데 내 터가 잘 엄마! 자, 고마워 말해 엄마 혹시 내 탯줄 어디 있어? 응? 그게 뭔데? 어디 들어가냐고? 내 탯줄 어딨냐고 이따가 엄마와 나와의 연결고리 없어요 왜? 너 왜 없는데? 엄마! 그런 거를 왜 가지고 있어 지저분하게?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 옥선이네 엄마는 보관하고 있었다는데? 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아니 끊어 우린 약간 살짝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그런 거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아 배고프다 어서 다음 곳으로 가자 고고 와 불맛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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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번엔 불맛 제대로다 새우 김치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새우 김치 하나 더 주세요 부추만두도 하나 주세요 새콤만두도 하나 더 주세요 고기 야채 만두 자, 짠 하나 둘 셋 또 먹으러 왔네 이전에 뭘 먹었는지 까먹었어 첫끼 아닌가요? 맞죠? 응 그전에 뭐 안 먹은 거 같은데 고풍스러운 먹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지는 젊은이들의 역사여행 1번지 전주 한옥마을 근데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 여기 전주 한옥마을이 언제부터 있었지? 약간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또 공부를 했잖아 알지? 내가 또 전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 원래 여기가 중심가가 아니었대 근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모여 살다가 생기게 된 그런 마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또 우리 무슨 민족이야 약간 우리 단합이지 그래갖고 또 단합해갖고 여기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한옥마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역사가 진짜 거의 한 100년? 그러네.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지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절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네 맞아, 되게 맞아. 오래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전주 서문 일대에서 번성하던 일본 상인들 그 기세와 영역이 드넓어지자 이를 견제해 지은 조선식 한옥들이 지금의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 그 한민족밖에 없나? 조선 사람들밖에 없었나? 여기에 그 친일 세력이었던 엄청 나쁜 놈, 그 나쁜 놈 중에서도 아주 그냥 탑으로 나쁜 놈 있잖아. 그 사람의 무덤이 이 근방에 있대. 아 진짜 누군데? 이 이름도 이상해. 이두황이래. 이두황. 그러면 우리 좀 소화도 시킬 겸 그
가볼래? 어, 그래. 한옥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기림봉 초입 양지바른 곳에 기세 등등 자리 잡은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막 팻말이 있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두황의 묘. 맞아. 이두황이라는 사람이 너 엄청 총애를 받아갖고 여기 있잖아 전주 여기 죽기 직전까지 여기에 도지사를 했었대. 총애 받아갖고. 한 평생. 전라북도 도지사. 와 그거 지금 엄청 센 거잖아. 응. 그거 정말 자격이 이거야? 죽기 직전까지 했었대. 이토 히로부미의 일곱 번째 아들을 자처한 이두황의 묘비는 살아생전의 권세를 말하듯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죽음 뒤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역사는 그를 친일 역적으로 단죄하고 있으니까요. 나 전혀 몰랐어. 이런 전주 한옥마을은 정말 자주 왔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명성황후 시해에는 일본 낭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가담했는데요. 이두황이 바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 진압과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탄압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일본인들도 그의 행동을 비난할 정도였죠. 민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운동을 전부 다 방해를 했네. 앞장서서. 아, 조선 사람 아니야? 맞아. 여기는 이렇게 다 파져있대. 뭐라고 써있는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네. 뭔가 그런 것 같지 않아? 이걸 세울 때 엄청 막 자랑스럽게 이두왕님 묘에 내 이름도 새겨야 돼 이러면서 같이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 여기다가 세운. 아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그치. 근데 지금은 솔직히 부끄러운 행적이잖아. 아, 그러니까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열심히 파한 거야? 썰이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나 같아도 팔 것 같아. 그치 너무 창피해서. 그럴듯하다. 미처 몰랐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본 전주여행. 열아기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성당이 그거잖아요. 그 관광 명소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성당 입고 한복 입고 이제 성당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명소인데 사실 거기 갈 게 아니라 경기전을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했어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일의 정도를 이번에 그 피부에 피부로 느꼈다 그래야 되나?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몰랐나? 아 나도 몰랐어. 부끄럽긴 한데 몰랐어요 진짜. 나도 몰랐어. 뭐라 해야 되지? 지식도 없고 아무튼 머리도 배부르고 여기도 배부르고 여기도 배불러. 인스타 한번 사진 정도 남겨줘야지 또 왔으니까. 해시태그 전주, 해시태그 한옥마을, 해시태그 육전, 해시태그 이두왕 나쁜 놈, 해시태그 야라기들. 가자. 재미있는 문화유산이 가득한 전주여행이었습니다.